마인크래프트에서 가장 어려운 탈출 맵들을 모았습니다. 총 5개의 맵이 쉬움부터 익스트림 난이도까지 존재하며 제가 하나를 클리어하지 못할 때마다 각 맵 제작자분께 10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은 앞에 문이 보이지만 6칸짜리 용암 구덩이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거라곤 막대기 하나가 전부인데요. 분명 숨겨진 아이템이 더 있을 거라 생각하여 주변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찾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 위에 화로로 추정되는 블럭이 하나 있는 걸 발견하기는 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 도움을 주기는 힘들어 보였죠. 그렇게 몇 분을 더 찾아봐도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용암에 뛰어들기라도 해야 되나 고민하던 중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 인벤토리 구석에 숨어있는 회백색 생유리 판을 말이죠. 가장 쉬운 맵이라길래 방심했는데 벌써부터 이런 기믹이 나오다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천장에 있는 화로에는 슬라임 볼 9개가 있었고요. 문을 부수고 앞으로 가보니 작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피스톤은 손으로 캐도 되기 때문에 바로 캐주고 천장에 있는 게 나무인지 작업대인지 모르겠는데 피스톤을 밟고 올라가도 손이 닿지 않아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서 천장에 있던 화로를 부숴봤습니다. 그러자 숨겨져 있던 조약돌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죠. 조약돌까지 얻은 저는 이제 뭘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조약돌과 막대기로 레버를 만들어 피스톤을 작동시킨 뒤 작업대를 열어 슬라임 블럭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밖이 보이긴 하지만 아직 나갈 수는 없는데요. 철창을 부순 뒤 3인칭으로 주위를 둘러보니 구석에 숨겨진 호퍼 하나를 찾았습니다. 호퍼에 있던 철 2개 하나를 얻고 더 이상 할 게 없어 작업대를 부숴봤더니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물줄기 끝에 숨겨져 있는 두 번째 철도 얻었고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지 조합법을 곰곰이 생각해보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지금 있는 블럭만으로도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철이 남는 걸 봐서 제작자분의 의도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탈출하기만 하면 된 거잖아요? 두 번째 방은 상자와 작업대가 있고 상자 안에는 나무 두 개가 있는데요. 작업대를 부수자 숨겨진 통로가... 잠깐만,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김건우라는 분이 10분 안에 탈출하면 해운대에서 제로투를 준다길래 제가 보트를 이용해 3분 만에 깨버린 바로 그 맵인데요. 건우님께서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맵을 수정해서 다시 보내셨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기면 진짜 인정해야 되는 거 아시죠? 솔직히 3트는 진짜 추합니다. 일단 처음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는 이렇게 보트를 놓고 천장을 뚫어서 탈출했거든요. 근데 지금 F3을 눌러서 좌표를 보면은 자 보세요. 여기 오른쪽에는 160이라고 적혀있는데 왼쪽에 여기를 보시면 161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건 천장이 두 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정을 하셨다는 거죠. 기존의 꼼수는 막혔다는 뜻이니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보트를 이용해 반대쪽으로 넘어가지고 다음 방에 와보니 실과 자갈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실을 부숴봤는데 이게 제 실수였습니다. 자갈이 떨어지면서 물이 흘러나와 앞에 있던 용암들이 다 굳어버렸기 때문이죠. 위층에는 물속에 당근이 하나 있었는데 당근의 이름에 좌표로 추정되는 숫자들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좌표들이 가리키는 곳이 바로 이 흑요석이었죠. 제가 조금만 더 침착해서 용암 밑을 미리 확인해봤거나 물이 흐르기 전에 막았더라면 이렇게 5분 동안 당근으로 흑요석을 두드리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말이죠. 어쨌든 흑요석을 캐고 다음 방으로 넘어가보니 제가 가장 싫어하는 미로가 나왔습니다. 제작자들이 보통 아이디어가 떨어졌을 때 이렇게 무지성 미로를 만들어서 분량을 채우거든요. 겨우 끝까지 와보니 호퍼 안에 안장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퍼를 부수고 미로 올라오니까 미로가 또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건 그 전보다 더 길어요. 제가 킹 받아서라도 이건 무조건 깨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미로를 통과하니 이런 구조물이 나왔는데 이건 전형적인 돼지 미로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옆에도 뭔가 써있는 걸 보니 아마 신호를 주면 돼지가 나오겠죠? 일단 뭔가를 만들기 전에 보트를 이용해 윗부분을 먼저 탐색해봤고 각종 아이템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위에서도 벌써 출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그냥 보트로 탈출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다음 방에서 돼지가 필요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방법을 찾아보는데 하나 재밌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복도 천장 높이가 한 칸이더라고요? 에이 진짜 설마... 진짜 설마 한 번 당했던 걸 또 당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스킵을 해도 10분이 넘었네요. 아까 흑요석만 아니었어도 제가 이기는 건데 조금 아깝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세 번째 방의 제작자분은 제가 5분 안에 탈출하면 야생에서 다이아 만 개를 캐신다고 하는데요. 아니 여러분들 이런 거 안 걸어주셔도 돼요. 왜 자꾸 스스로 단두대에 올라가는 거야? 이런 거 굳이 안 걸어도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방을 한번 살펴보자면 대충 다이아 도구까지 만들만한 자원들이 있고 특이점은 비어있는 엔더 상자와 벽에 흑요석이 붙어있다는 겁니다. 이건 딱 봐도 다이아 곡괭이를 만들어서 캐고 나가라는 것 같은데 오히려 너무 대놓고 있으니 수상해서 시야값을 최대로 올려 벽 뒤를 확인해보니 역시나 셋 다 막혀있더라고요. 역시 이렇게 쉬울 리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떠오른 건 네도 포탈입니다. 엔더 상자를 캐면 흑요석 8개가 나오기 때문에 흑요석은 충분했지만 문제는 천장이 4칸이라 포탈을 지을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천장 두께는 1칸이라서 또 보트를 만들었는데 보트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아까처럼 데미지를 이용해 점프를 높게 뛰는 게 아니라면 높이가 살짝 부족해서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지속됨을 얻을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과연 그럴까요?
꼭 점프력을 높여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점프력이 낮으면 보트를 높이면 되죠. 이를테면 이런 다락문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다락문 위에 보트를 놓으면 높이가 조금 더 높아져서 데미지를 입지 않고도 탈출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냥 보트가 개사기라니까요. 하지만 사실 이것들은 맛보기에 불과했습니다. 남은 두 맵은 진짜 고인물분들께서 저를 위해 작정하고 만드신 맵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보세요. 네 번째 맵은 시작부터 그냥 갇혀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어려울 거기 때문에 저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처럼 숨겨져 있던 회백색 어쩌고는 없는 것 같고요. 주위를 둘러봐도 딱히 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죠. 바로 용암입니다. 예상대로 용암을 클릭하다 보니 숨겨져 있던 상자가 열렸고 라마 생성알 하나를 얻었습니다. 라마를 이용해 밖으로 나와주고 라마를 그냥 내리면 밑으로 내려지지만 이렇게 좀 가까이 밀어주고 내리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던 상자 안에는 엔더 진주가 있어. 잠깐만, 엔더 진주요? 천장에 있는 방벽의 위치를 확인하고 좌표값을 계산합니다. 시야각을 정확히 마이너스 72.3도로 맞춰준 뒤 타이밍에 맞춰 점프키를 연타할 겁니다. 간단하죠? 네더 포탈도 있고 아주 열심히 만드신 것 같은데 엔더 진주를 주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4단계까지 순식간에 클리어하고 이제 대망의 5단계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저를 도발하고 있는 표지판을 바로 부숴주고 주위를 둘러보니 벌써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블럭인 도자기가 한쪽에 쌓여있는데 제가 아직 이 블럭을 잘 모릅니다. 우클릭하니까 막 흔들려요. 뭐야 이거? 일단 이건 냅두고 옆에 있는 상자부터 보자면 이게 뭔 조합이죠? 확실히 5단계라 그런가 지금 감도 안 잡힙니다. 옆에 있던 구조물에선 횃불 한 개를 얻었고요. 지금 이 아이템들로 8칸 높이의 출구에 가야 됩니다. 아니 이걸로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 이 도자기를 이용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기능을 지금 몰랐어. 뭐야? 어? 아 그냥 맨손으로 부술 수 있었네요. 근데 이래도 지금 네 이거 봐봐요. 지금 한 블럭이 부족하거든요.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여기서. 뭐야? 벽돌이 됐는데? 아 도자기를 도끼로 부수면 벽돌이 나오네요. 진짜 도자기를 처음 봐서 어떻게 새로운 걸 하나 배워가네요. 한번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모닥불이 하나가 있고요. 저 위에 노란색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잠깐만 근데 지금 자막 보이세요? 토끼가 띠미라고 떴거든요. 잠깐만 이거 이쪽에 아 네 역시 있네요. 이게 뭐냐면은 토끼 센서입니다. 이렇게 토끼 주변에서 당근이나 꽃을 들면은 센서가 작동하는 트릭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기 위에 호포가 있는데 이거 그냥 가도 닿을 것 같은데요. 금 말 가보 딱 봐도 나중에 녹여서 금괴 만들겠네요. 일단 다음 방에 뭐 있는지나 좀 볼까요? 아니 뭐야 나무가 엄청 많은데요? 이거 왠지 또 보트 엔딩 날 것 같은데 안에 상자도 있는.. 잠깐만 이거 가루눈이야? 아니지? 네 항상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건 또 뭐야? 아이템이 너무 무지성한 거 아니에요? 어디다 써야 될지 감도 안 잡히는데? 아니 뭐야 이거 캐는 속도가 이거 아니 패트리파이드 이거 가짜 나무잖아. 이 마크에 가짜 나무 블럭이 있거든요. 이것도 가짜네? 아 진짜 여기 흑요석이 있긴 한데 막혀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지금 여기밖에 없는데 캐봐야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탈출에 실패하면 이 맵 제작자분께 100만원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 난이도를 보면 진짜 그냥 이 갈고 만드신 것 같아요. 아 이거 바 없잖아 진짜. 아 잠깐만 그럼 출구가 어디야? 어 여기 뭐 있는데요? 아니 지금 금쪽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구가 어딘데 대체? 네 바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편집으로 5초만에 보시겠지만 저는 이거 하나 찾는데 2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심지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 방에는 금갑옷이 있고요. 숨겨진 마그마 크림도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네더 포털이 하나 있고 옆에 있는 화로에 있는 젖은 스펀지 하나가 들어있었죠. 이제 여기서 저 위까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네더 포털도 한번 타보겠습니다. 반대편에선 슬라임볼 하나를 얻었죠. 근데 다시 돌아가면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눈치채셨나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자막이 보이죠? 아이템 액자에 아이템을 끼움 소리난 방향을 확인해보니 숨겨진 아이템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진 아이템들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일단 여기 금들은 화로에 녹여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이걸 다 녹일 만한 연료가 없고요. 다음으로 넘어갈 만한 블록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분명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에 주변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더 이상의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죠. 그러다 문득 한 가지 가능성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진짜 설마 이거겠어라는 생각으로 포탈을 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에서 타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한 칸 앞에서 포탈을 탄 걸로 인식되어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고수들만 아는 기술이라 설마 했는데 진짜로 이걸 구현하 하셨을 줄은 몰랐네요. 그렇게 숨겨진 아이템까지 모두 찾아서 정리를 해보니 이제야 답이 보였습니다. 먼저 마그마 크림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 4개를 합쳐 마그마 블록을 만듭니다. 그리고 네더 사마귀와 네더 벽돌로도 블록을 만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작업대까지 포함하면 딱 맞게 다음 방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방은 제가 지금까지 지나온 그 어떤 방보다도 더 어려웠습니다. 아니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적어도 제 상식선에서는 말이죠. 앞에 있는 커맨드 블럭을 작동시키라는 것 같은데 제가 가진 아이템들만으론 아무리 시도해봐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죠. 아마 이전 방들에서 뭔가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인정하겠습니다. 이 맵의 제작자인 무새님 진짜 잘 만드셨고 진짜 재밌게 했습니다. 약속대로 100만원을 보내드리긴 할 건데 그 전에 먼저 인증을 해주셔야죠. 이 맵의 해설 영상 혹은 클리어 영상을 본인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연락을 드릴 거니까요.
있는데요. 이 맵의 해설이 궁금하다면 재밌는 맵을 만들어주신 무새님 유튜브도 다들 한 번씩 찾아가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도 정답이 너무 궁금해요 지금.